이용하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김태칸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카트를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11월 달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차가 나왔고 이게 이제 뭐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새로운 12세대 엔진 첫 컨셉트카가 2024년 11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세대 엔진을 이제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새로운 엔진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임박한 것 같고요. 지금 차를 보면은 프로토 같습니다. 프로토. 그리고 이제 엔진명은 중국 카트라이더만 이제 남다 보니까 슌 엔진? 슌 엔진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뭐 후에 한번 나와보고 이제 좀 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슌이라고 뭐 일단 엔진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슌 엔진의 차세대 이제 신규 엔진이 적용된 카트 바디가 출시가 이제 곧 나올 것 같고요. 11월 달에 이제 또 신규 엔진이 나오면 제가 이거를 차 리뷰도 좀 해보고 한번 시승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요 신규 엔진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 중국 카트라이더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뭔가 계속 만들어주니까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신규 엔진도 신규 엔진이지만 빨리 좀 뭐 컨텐츠 클럽전 이런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또 이제 핵이 또 많다 보니까 등급전 같은 거 할 때 이제 또 핵이 많아서 좀 이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좀 그런 핵 부분도 빨리빨리 좀 최대한 해결을 해서 최소한의 핵들만 남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좀 핵들도 좀 빨리 최대한 제재를 시켜서 좀 없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클럽전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진짜 클럽전이 진짜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아 뭐 클럽전 조만간에 나온다고는 했었는데 지금 그 조만간이 거의 뭐 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벌써. 무튼 그렇고 이제 신규 엔진 슌 엔진 다음 이제 신규 엔진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방.